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자기는 5.18 그거를 안 했다고 그걸 인터넷 기사로 봤어요. 그래서 아, 저 사람이 또 5.18에 대한 역사를 또 왜곡하기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한편으로는 엄청 안타깝고 국민으로서는 어떤 응어려진 덩어리를 좀 풀 수 있는 정부라든가 정책적인 하는 사람들이 그걸 좀 다독거리고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 다른 지역 사람들도 5.18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이기 때문에 5.18 왜곡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그들의 그 축제 같은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광주에 국한된 그런 지역적인 하나의 문화로서 그렇게 그 매체에서 다뤄지는 것들이 우리들이 이제 역사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는 그러한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. 국가가 발전하려면 분명히 역사가 반드시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5.18이 다시 좀 재조명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는 5.18의 뜻깊은 그 의미와 정신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5.18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